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조선 뉴스 7 시작합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빈손 회담을 마치고 오늘 저녁 열차로 하노이를 떠나서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당장 귀국길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날지가 관심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정상회담을 좀 돌이켜보면 회담 결렬의 결정적 이유, 영변 외 핵시설입니다. 미국은 왜 다른 곳의 핵시설 확인을 끝까지 요구를 했고, 다른 시설이 중요한 이유는 도대체 뭔지, 우린 다른 시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북한 영변 외 핵시설을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예상보다 일찍 귀국길에 오른 북한 김정은 위원장 소식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베트남에서 이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현지 시간 오늘 오후 12시 반쯤 동당역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베트남 군악대와 현지 주민들의 환송을 받으며 동당역에 도착한 김 위원장은 환송 인파에 가볍게 인사를 하고 역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일정을 앞당겨 이곳 동당역에 도착한 김정은 위원장은 별도의 일정 없이 빠르게 전용 열차에 올라탔습니다. 동당역 일대는 교통통제를 시작하고 현지 주민들을 환송 행사에 동원했지만 입국 당시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줄어든 관심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당초 오늘 오전 총리와 국회의장 면담 일정도 잡혀 있었지만 미국과의 회담 결렬 직후 면담 일정은 어제로 앞당겼습니다. 오늘 일정을 줄이고 출발을 서두른 셈입니다. 김 위원장은 귀국길도 중국을 관통하는 열차편을 선택했습니다. 귀국길에 중국 시진핑 주석을 만나 미북 회담 결렬 이후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할지 주목됩니다. 베트남 랑선성 동당역에서 TV조선 이태영입니다.